에어컨을 틀어도 식히지가 않는 그런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요. 아,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는 무엇이든 하면은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데이지라고 합니다. 현재는 바로 AI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비즈니스 플래닝 팀 안에 속해 있는 테크니컬 프로덕트 팀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바로 AI의 중심인 포세이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데 필요한 재고들을 파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받고 한 달 동안 비즈니스 플래닝 팀과 소프트웨어 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에 면담을 통해 각 부서로 나눠지고 한 달 동안 선택한 부서에서 실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TP팀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먼저 생각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되게 개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메이스님은 좀 뒤끝이 많으셨는데 비즈니스 플래닝 팀의 팀장이신 이드님이 제일 인상 깊은 직원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려고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때 결근했을 때에도 직접 전화해주시면서 이제 몸 상태가 어떤지 괜찮은지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되게 인상 깊은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화내시는 모습을 볼 때는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그 이외에는 항상 자상하신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저는 되게 좋습니다. 이드님 저희한테 화를 내지는 않으시고 이제 직원분들에게 가끔 화내시는 모습을 가끔 봤었는데 네 업무할 때는 아니고 교육할 때 있었는데, 교육할 때 메이스님께서 생산 교육을 해주실 때 반복적인 활동을 계속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 인턴이 11명인데 11번 해주신 부분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경험시켜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자기 개발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져서 자기 개발에 두려움이 생겼었는데, 인턴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을 보며 저도 자기 개발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회사 생활은 상하관계가 뚜렷한 회사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사의 눈치도 보고 혼도 좀 나고 이러면서 좀 무서운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에 들어와 보니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잘해주시고 먼저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 했던 생각이 틀렸구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5년 뒤에 제 모습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현재 저 같은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각자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는 무엇이든 하면은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업무에 관한 단점은 아니지만 점심에 이제 밖에 점심을 나가서 먹으면 아무래도 강남이다 보니까 점심값이 좀 많이 비싼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던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할 때 각 부서의 내용들을 다 배우다 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특히 기술기획이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고민하고자 했던 분야를 확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AI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고민 말고 바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
에어컨을 틀어도 시키지가 않는 그런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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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AI right on. 바로.